카피는 복사조죠. 카피, 복사하는 명령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살펴보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듣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실제 한번 테스트 실습해 보시고 근데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것을 이해만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지금 CP, 카피입니다. CP 파일 1, 파일 2 하면은 파일 1을 파일 2로 복사를 해라 하는 말입니다. 만약에 파일 2가 있으면 덮어 쓰란 말이죠. 그리고 파일 2라는 게 없으면은 그런 파일을 만들어서 만들게 됩니다. 새로 복사본을 만드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다 I 옵션을 주게 되면은 위에 있는 경우와 똑같습니다만은 만약에 파일 2라고 하는 파일이 이미 있다 그러면은 사용자에게 경고문을 주는 거예요. 이미 파일이 있는데 덮어 쓸까요? 라고 경고문을 주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자, 파일 1, 파일 2, 그리고 디렉토리 1입니다. DIR은 디렉토리를 말하는 거죠. 그죠? 디렉토리 1을 주는 경우에는 파일 1과 파일 2를 디렉토리 1에다 넣으란 말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 디렉토리는 이미 있는 경우입니다. 그죠? 그리고 잊지 말 거, 항상 present working directory. 선생님이 이 말을 갖다 여러 번 하죠. 끊임없이 합니다. 계속 잊어먹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계속 잊어먹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를 합니다. Present Working Directory에서 해당되는 얘기들입니다. 전부 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파일 1도 파일 2도 그리고 디렉토리 1도 다 지금 내가 카피 명령을 주는 터미널에서 Present Working Directory 안에 있는 파일들과 디렉토리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경우는 디렉토리 1 다음에 슬러시하고 별표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디렉토리 1에 있는 모든 파일들을 디렉토리 2에다 넣어라 이 말이죠. 선생님이 지난 에피소드에 한번 해보라고 했던 거 있죠? 기억나죠? 그겁니다. 기억 안 나나요? 볼까요? 여기서 예전에 지금 이게 어떻게 되어있나 볼까요? 다운로드에 a.pdf, 도레미.pdf가 있습니다. 그리고 pdf라고 하는 폴더에는 역시 있네요. 일단 둘 다 지우겠습니다. 둘 다 지우고 그럼 pdf 폴더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선생님이 저번에 해보라는 게 뭐였나요? 카피 다음에 앞에 아무것도 상대 경로나 절대 경로 없이 그죠? 다운로드에다가 모든 파일을 pdf 이렇게 하면 이게 될까 안 될지 한번 해보라고 했었죠. 될까요 안 될까요? 열어볼까요? 되네요. 들어와 있죠. 두 개. 그죠? 이 명령어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겁니다. 그죠? 다음에 R 옵션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R 옵션을 줘가지고 디렉토리 1, 디렉토리 2 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 복사, 디렉토리 1에 있는 것을 디렉토리 2에다 옮기는데 만약에 디렉토리 2가 이미 있는 경우에는 디렉토리 1에 있는 그 모든 파일들이 디렉토리 2에 복사되는 거죠. 만약에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경우에는 새로 만들어서 디렉토리 2라는 걸 만들어서 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방금 공부했던 것을 토대로 해서 여기서 보죠. 여기서 간단하게 존이라고 하는 데서 다운로드라는 파일을 만들고 여러분들이 사용자 폴더를 별도로 하나 만들어서 이런 파일들을 만든 다음에 방금 봤던 것들 있잖아요. 방금 본 명령어들을 하나씩 다 한번 실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익히고 난 다음에 그걸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외울 필요는 없는데 외울 필요가 없는 걸 선생님이 왜 해보라 그럴까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코딩할 때 지금 배웠던 것들이 쓸모가 있어요. 쓸모가 있어가지고 아하 그때 얼핏 선생님이 이런 거는 이렇게 하라고 했었지 하는 것이 얼핏 기억이 날 겁니다. 얼핏 기억이 나면은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찾아보면 됩니까? 맨 해서 CP, 카피의 옵션들이 뭐가 있는지 A부터 해서 B, C, D, F 방금 I 있잖아요. I가 인터액티브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오버라이트 하기 전에 먼저 물어보라는 것이 I입니다. 그죠?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뒤에 또 N 옵션이 있는데 N 옵션일 경우에는
기존의 파일이 있는 경우에는 덮어 쓰지 마라 하는 말이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옵션을 주고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복사를 우리가 수행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코딩할 때 요런 것들, 그래서 main 명령을 통해서 다양한 옵션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찾아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르면 그런 게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게 되면 나중에 찾아 쓸 수조차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립니다. 그림은.